안녕하세요. 생활공작수 모델 김대정입니다. 생활공작수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보통의 일상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해서 저도 동참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보통의 일상 캠페인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SNS를 즐길 수 있도록 게시물에 글이나 음성을 더하여 업로드하는 캠페인입니다.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여러분의 취향이나 일상이 담긴 사진을 골라주세요. 그리고 게시물을 올릴 때 고급 설정, 대체 텍스트 입력을 클릭하셔서 사진에 관한 정보를 대체 텍스트로 입력 후 업로드해주세요. 여러분의 간단한 등록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청각으로 쉽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답니다. 둘째, 오늘의 OOTD나 여러분의 반려동물들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설명하면서 촬영해주세요. 처음엔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답니다. 또 촬영한 영상을 스토리나 릴스, 게시물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까지 드린다고 하니까 꼭 참여해보세요. 업로드할 때 생활공작소, 보통의 일상, 생공 해시태그를 꼭꼭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캠페인은 4월 한 달간 진행이 되고요. 이렇게 모인 해시태그의 개수만큼 생활공작수 제품을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 점자 스티커와 함께 기부한다고 합니다. 기부 집계를 위해서 스토리는 하이라이트 고정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더욱 자세한 내용은 생활공작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요, 생활공작수에서 현재 제품을 구매하면 점자 스티커를 같이 드리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제품들을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스티커를 시작했다고 하니까요.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.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